무조건 그러면 해야 되는 거네. 네, 여보세요. 혹시 통화 가능하세요? 아, 연구맨 아,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기직 네. 공기업 기출 플랫폼 엔지니어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연구맨입니다. 21년 하반기 한전 최종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아예 감사합니다. 합격의 순간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떠셨는지. 제가 인턴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네. 부서에서 그냥 확인을 바로 했는데 오. 그냥 뭔가 얼떨떨하고 뭔가 저는 기쁘다기보다는 그냥 이걸 또안 해도 된다는 그냥 안도감? 그게 더 컸던 것 아, 시험 공부를 또안 해도 된다는. 같아요.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좀 치열하게 공부하셨나 봐요. 상반기 때도 또 떨어졌거든요. 최종에서 아, 거기 상반기 한전 최종에서 떨어지셨어요? 그랬는데 너무 아 이걸 어떻게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니까 아, 면접이 길잖아요. 여러 과정이 있으니까. 필기도 다시 공부해야 되고 그게 너무 지겨우니까 안도감? 안도감이 네, 좀 컸던 것 같아요. 바로 부모님한테 전화하셨나요? 네, 그 부서 직원들한테도 인사드리고, 네, 부모님한테도. 한전에서 합격을 받았으니까 이제 후배처럼 잘해주시던가요? 좀 달라졌나요? 어디 갈 거냐, 막 이렇게 송정경 갈 거냐, 아니면 대전 갈 거냐, 막 이렇게만 물어보시고, 딴 생각하라고. 네,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들어가서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연수 끝나고. 네. 그런데 저도 그런 건잘 몰라가지고 아직 입사를 안 해서 원하는 직렬로 다갈수 있대요? 그게 막 성적순이라고 주변에서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뭐 TO가 그때 뭐 많으면은 뭐 많이 송변전으로 갈 수도 있고. 송변전이 인기가 많나 보네요? 예, 민원 때문에 아무래도 배전이 네. 민원이 많고 막 예, 일이 좀 송변전이 편하다 막 이래 들어가지고 어제 퇴사했어요. 예. 체험형 인턴이어가지고 원래 3달 저는 그냥 붙어가지고 어제 퇴사해버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입사일은 언제세요? 아마 한 27일부터 연수인데 한 일주일 동안 화상으로 연수를 받고 3개월 동안 인턴을 한대요. 27일이라고 하니까 한 2주 정도 남은 거네요? 일주일 동안 화상을 하는 건 맞는데 3개월 인턴을 해야 한대요 또. 그때까지는 어떤 거 하시면서 기다리실 거예요? 2주 남았으니까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이제 여행도 다니고. 와, 진짜 설레겠다. 한전 상반기, 21년 상반기 떨어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다른 곳에 필기 합격이나 최종 합격 같은 곳은 없었어요? 21년 상반기에? 8군데 정도 봤는데 시험을 다 떨어지고 한 점만 붙어가지고 네네. 하반기도 한 7군데 썼는데 한 점만 붙었어요. 아, 한전에 최적화 되어 있으신가 봐요. 잘 못하는데 원래 NCS를 한 점만 잘 보더라고요. 잘 나오더라고요. 입사시 갖춘 스펙이 어떻게 돼요? 그냥 남 공대생들 다 있는 거 그냥 상기사, 검알, 한국사, 토익은 없고 스피킹 150점. 국어나 뭐 실용 글쓰기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없고 네, 그냥 130점 딱 거쳤어요. 네.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졸업 후? 4학년 때 자격증 다 따놓고 1월부터 입사 지원서 계속 쓰면서 자격증 포함하면 2년? 안 포함 안 하면 1년? 네. 자격증 같은 경우에 공사 기사까지 다 4학년 때다 따신 거예요? 공사 기사는 오래 땄는데 그 최종 떨어지고 바로 공부해가지고 한 과목이니까 면제 되니까 네네. 그때 1회차 때 따고 필기는 그냥 면접 준비하려고 신청 안 했다가 상반기 때 최종 떨어지고 미리 신청해놓고 필기를 그리고 떨어지자마자 한 며칠 뒤에 다시 공부해가지고 그러면은 한전이 좀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NCS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막 처음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남들이 막 푸는 거막 따라서 풀었거든요. 무슨 해커스 막 이런 거 풀고 신원하중 막 그런 거 따라서 풀다가 모의고사를 풀어야 한다 해서 모의고사 막 그냥 엄청 풀었어요. 네. 근데 별로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그때 처음에는 다 떨어지니까 막 20점 차이 나고 막 십몇 점막 이렇게 차이 나고 핏셋은 안 보셨나요? 뭐 7급이나 5급이나. 그냥 한번 풀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 풀어봤는데 괜찮아가지고 만약 이번에 떨어지면은 그걸로 공부하려 했어요. 네. 봉투모의고사 거의 다단것 같아요. 웬만한 거 봉투모의고사로 돈좀 많이 쓰셨겠는데요? 돈쓸 데가 많이 없었으니까 저는 네네. 그냥 책산에 돈다 쓰고 한번 풀어보니까, 아, 이쪽 출판사가 좀 괜찮은 것 같더라. 한전에 좀 맞는 것 같다라는 게 있었나요? 한 1, 2, 3순위 정해주시면은. 저는 그 랜뉴인이라고 있거든요. 네, 아시나요? 알죠, 알죠. 거기 있게 뭔가 함정? 약간 까다로운 거? 약간 그런 게 많아가지고 랜뉴인이 좋았던 것 같아요. 랜뉴인 그리고 해커스랑 이프트. 아 근데 에듀윌 그거는 복원 문제가 잘돼 있어가지고
복원 문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에듀윌도 그냥 다 괜찮은데 저는 렌유인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나마 까다롭고 약간 함정 많은 거, 함정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에드윌 그 NCS 복원 문제요?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았어요. 네, 보금요.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되게. 그러면 네. 전공 공부는 좀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 처음에 10개념만 풀다가 3학년 때 10개념만 풀었거든요. 근데 20개념 푸니까 새로운 문제가 많더라고요. 많죠, 많죠. 네, 그래서 20개념을 무조건 풀어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20개념 풀고 그걸로만 좀 부족하니까 엔지니어도 갑자기 하반기 때 올라오더라고요. 연고 메뉴 그 인스타 네네. 툴이랑 뭐지 기사 문제랑 비슷한데 막 숫자도 다르고 약간 유형도 살짝 다르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원 문제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원 문제도 풀고 복원방도 들어가가지고 복원을 할 때도 또 공부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걸 몰랐는데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막 그. 복원하면서 저희가 또 해설도 올리니까. 거기 사람 채팅방에서 문제를 공유하다가 막 사람들 뒷맞춤이 하잖아요. 그때도 막 공부가 되고 그때 막 기억나는 게또 에너지 저장 법칙인가 그런 것도 막 그때 막 이제 알게 되고 다시 뭔가 복습하면서 공부가 되는 것 같았어요. 네. 복원하는 사람들이 좀 고인물이 좀 많고, 기출이 중요한 거잖아요, 시험 볼 때. 그래서 좀 전기직 공기업 고인물들이 많이 복원을 하거든요. 예전부터 하던 문화예요. 네, 저도 상반기 때막 오픈 채팅방 돌아다니면서 맨날 하잖아요, 다. 전기직 공기업 수험생들이. 되게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기출문제 공부하면서. 전 복원방 시험 볼 때마다 항상 들어가가지고 복원하고 그때는 또 구하기 어려웠으니까 네, 기출문제 40원 구하기 이상 어렵죠. 갖고 있고, 네. 저도 한몇개 갖고 있거든요, 상반기. 그거 PDF 파일로 받으셔가지고 공유 받으셨구나. 네, 직접 만들어가지고 사 퀄리티는 좀 낮은데 네네. 키워드는 좀알수 있으니까. 수자원 이런 데는 막 신재생 이런 것도 막 나오니까 복원이 어렵죠, 그런 건. 복원 문제 많이 풀었고 하반기 때는 거의 엔지니어만 풀었던 것 같아요. 엔지니어랑 20년 전 거에서 옛날 거 그냥 그거 반복해서 많이 풀었던 것 혹시 관련도는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0개념 보면은 틀린 문제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체크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하셨나요? 같아요. 네. 네, 그냥 다시 풀고 좀 이해하려고 문제 원리 같은 거좀막 이해하려고 막 구글에다가 검색도 하고 막 유튜브에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이해하려고 하면서 공부하니까 약간 좀 기억에 좀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거를 검색해야겠다 하면은 문제를 쳐봤나요? 그냥 핵심 단어만 이렇게 아, 검색해가지고 좀 핵심 단어 같은 거를 검색하셔가지고. 해설 봐도 이해 안 되면은 또 검색해가지고 너무 파고든 건 아닌데 약간 좀왜 이렇게 이거 공식이 나오는 거지? 약간 이해 정도 하려고 하고 오답노트 같은 것도 이제 쓰면서 비슷한 거막 헷갈리는 거막 써가지고 네네. 노트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 그것만 한번 훑어보고. 저희 서비스도 오답노트 기능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데, 저도 오답노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틀린 거를 아는 것이 공부잖아요. 아, 예. 오답노트는 어떻게 쓰셨어요? 뭐 어떤 식으로? 잘라붙이진 않았을 것 같고. 예, 그냥 문제를 그냥 썼거든요. 타이핑 하셨어요? 어떻게? 아니, 그냥 노트에다가 직접 쓰면서. 문제를 썼어요? 전기기사 문제를? 예, 그냥 문제를 간단하게 써놓고. 공식 같은 것도 여기 써놓고 막 자주 틀리는 거 써놓고 이렇게 저는 공학 관련 분야에서는 이게 문제를 보자마자 그게 딱 공식이 떠올라서 풀어야 되잖아요. 공식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못 푼다고 생각하고 저는 문제를 보고 그 공식을 떠올릴 수 있는 가져다 쓰는 거를 잘해야지 공학이나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오답노트 기능을 많이 강화할 예정인데 저희 오답노트는 많이 안 쓰셨나요? 오답노트 기능이 있거든요. 틀린 것들 다 저장할 수 있어요. 오답 틀리면은 저장하면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맞아요. 문제하고 해설 나오잖아요. 설비 같은 거볼때 오답노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모아놓은 거. 네. 틀린 설비 같은 거나 아니면 그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KEC 신유형을 전기 산업기사, 전기 공사 산업기사에 실제 출제된 것들을 가져왔거든요. 이번 연도에는 다 CBT였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다 알려줬어요. 이거 여기서 나왔다. 그거 다 푸셨구나. 거의, 예, 근데 좀 어렵더라고요. 새로운 것들이니까 어렵죠. 이제 그렇게 나올 거예요. 거기서 다 나올 거예요. KEC 신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거 좀 도움이 많이 됐나요? 어렵긴 했는데 그 한전 보기 한 2주 전부터는 한 번씩 그 풀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걸. 한전 면접이 여러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접마다 좀 물어봤던 거 자세히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처음 직무 면접 때는 이번 항목에 사업을 묻잖아요. 주로 그 네. 거기 HVDC를 쓰니까 아, HVDC. 그거 너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물어보고 그럼 전류형 HVDC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동북아 그리드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이 또 여쭤보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잠시만요. 나머지는 그냥 자기소개서에 역량을 개발하는 그 과정을 쓰라고도 하거든요. 네. 거기서 뭐 친구들과 막 같이 공부하면서 부정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썼다고 하면서 면접관이 우리나라 손실률, 전력 손실률은 몇 프로냐, 막 시간은 몇 분대냐, 막 그렇게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약간 소스를 뿌려놓으면은 그 면접관이 다 덥석 물어가지고 문을 네, 보더라고요.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가셨죠? 아, 근데 제가 그 스터디 하면서 들었어가지고 그거를 팁이 시간 있었구나. 공부를 안 했는데 그거는 올라갈지 몰라가지고 네. 스터디 하면서 막 10분 이내가 이런 거 얼핏 들어가지고 오. 거기서 그냥 얘기하고 8분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10분 이내라고 말했고 손실률은 준비를 못해가지고 3% 정도 됐는데 그냥 그건 모른다고 하고 네, 전기 품질이 막 60Hz인데 거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0.2Hz다 이런 거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뭐 넘어가시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 1차였죠? 네. 2차에서도 HVDC를 좋아하시나 봐요. HVDC. 그걸 또 물어보더라고요. 네, 무조건 해야 되는 거네. 그러면 또 교류를 왜 쓰는 거냐고 우리나라에서 교류를 쓴 이유를 물어보고 제가 또 자기소개서 HVDC 막 장단점을 이렇게 써서 아 장점을 써서 좀막 추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은 뭐 HVDC 직류 성전에서는 고조파가 발생하는지 막 물어보시고 기술사신가 보다. 이거 기출 문제거든요. 기술사 기출 문제. 고조파 발생하는 그거요? 네, 직류랑 교류의 그 차이점이나 HVDC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발송 배전에. 발송 배전은 기출이에요, 그거. 제가 또 이번에다가 개통 막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그 차이점은 개통 차이점은 뭐냐 막 이렇게 그거는 제가 다른 나라를 잘 몰라가지고 아 모르시면 다른 질문 드릴게요 하면서 바로 빨리 모른다고 해야 다른 질문 빨리 받으니까 뭔가 압박이 느껴지는데요? 아니 아 모르시면은 다른 거 드릴게요 막 아, 이렇게 편안한 물어보시고 분위기였어요? 예 그래서 아 근데 저는 그 개통은 잘 모르겠고 막 전력 시장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하면서 제가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의 차이점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단가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셨는데, 그거는 제가 몰라가지고 그냥 모른다고 하고, 또 다시 다른 질문, 그냥 정전 관련해서 질문 주시고, 나머지 그냥 인사? 그게 마지막 면접인가요? 네, 2차에서도 전공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하고 싶은 무슨 직무가 뭐냐, 이렇게. HVDC는 진짜 필수로 알아야겠네요. 한전 들어가려면은. 다른 스터디원들 같은 경우에는 막 드론 이런 순시 이런 것도 하잖아요 사업에서 네. 한전에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산지에서 뭐 통신이 잘안될 텐데 막 이런 것도 막 물어보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HVDC 알면 좋은데 썼으면은 무조건 다 알아요 저는 거의 자기소개서에 무조건 쓰고 다 알아야 되는구나. 쓰고 웬만한 거는 장단점이나 뭐 현황이나 막 그런 거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어떤 식으로 좀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조언. 그래도 합격자신데 제일 좋은 기업에. 저는 약간 4학년 때부터 남들 전공 잘안 들으시려고 하시잖아요, 보통. 네네. 저는 전공도 많이 들었고, 전력거래소에서 막 하는 그 사이버 교육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아, 그런 거. 알죠, 알죠. 들었어요, 저도. 전력 시장이나 막 개통 막 배경식 사케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잘 만들었어요, 엄청. 한전 의사소통도 약간 사업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 배경 지식도로 약간 풀는 것도 약간 편했고, 자기소개서 막 쓰는 것도 뭐 도움 됐던 것 같고, 약간 평소에 막 관심 가지고 약간 전공도 열심히 듣고 이런 외부 교육도 많이 들으면서 평소에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은 기회가 딱 면접 기회 찾아왔을 때도 짧은 시간에도 뭔가 잘할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좀 평소에 많이 막 하려고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특정 과목, 전력 과목들을 좀 중점적으로 들었거나 그러셨어요? 그냥 막 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나는 한전 갈 거다, 뭐 전력거래소 갈 거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과목을 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공기업,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도움이 그렇죠, 되고. 그렇죠. 혹시 전기신문이나 에너지신문 같은 것도 읽으셨나요? 읽기는 했는데 그 친구들끼리 전공 스터디 하면서 전공 스터디도 하고 그럼 우리 하루에 하나씩 하나 읽어보자 이렇게 해서 그냥 자기가 읽은 거 그냥 이야기하고 거래소 그 교육 들은 게 제일 도움이 컸던 것 같아요. 나중 면접에 나올 만한 것들을 좀 정리해서 유튜브에 좀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아, 신문에요? 네네. 신문에 중요 트렌드 같은 것들이 좀 나와요. 한전이 뭐 하고 있다, 뭐 전항공이 어디랑 협약했다, 뭐 에너지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드 막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건 한번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한전, 월간 캡코 막 그런 것도 있거든요? 한전 지금 막 사업하는데 약간 문제점 막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저도. 월간 캡코였던가? 그, 한전에서 그 잡지가 있더라고요. 엔지니어 쪽에 개선사항이나 발전하면 좋을 것들이 또 있을까요? 저희는 몇 가지. 개발자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해설에 약간 외우는 것도 많잖아요. 막 네네. 그 짜잘한 팁 같은 거막 써놓으면 금방 외워지니까 수험생들한테 약간 막 꿀팁 이런 거막 외우기 쉬운 막 꿀팁 이런 것도 해가지고 막 이거를 피드백도 받아가지고 그걸 해설에다 넣으면 괜찮을 것 해설에 욕도 써가면서 좀 쉽게 외워질 수 있게 그런 팁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매 같은 그런 느낌 좋잖아요. 너무 같아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네. 정말 많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전 가셔도 조금 많이 알려주세요. 한전 어떠신지 나중에. 아, 네, 다음 기회가 되면 네네. 입사하고 나서, 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